아 이거 깔끔 기획에 조 대표는 자꾸 왜 나를 보자고 그러는 거야. 바빠 죽겠는데. 뻔하지 뭐. 그 이상한 신인 가수 하나 들이밀라고 또 이번에도. 아 참. 최피디! 친구야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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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피디! 하고 있어. 아 롱타임 노스 아니야 진짜. 아, 예, 예. 잘 지냈어? 아, 왜 그래 진짜? 아 뭐 그냥 그렇죠 뭐. 아 최 PD 너무 잘 나가잖아 진짜로. 뭘 잘 나갑니까 제가? 최 PD. 근데 왜 이렇게 욕심꾸러기야?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제가 뭘 욕심이 많아요? 내 마음 가져갔잖아 욕심꾸러기야. 아니, 무슨... 아 최 PD 근데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바빠 요즘에 어디 갔었어? 아 지난주에? 어. 아 제주도 출장 좀 갔다 왔어. 아 말을 하지. 제주도 갈 줄 알았으면 제주도 시장님이 나랑 호영호지 하는 형님 아니야. 갈 줄 알았으면 미리 얘기해주고 도라로랑이라도 하나 집에다 갖다주고 깔끔하게 해내더라고. 3대상 미팅도 시켜주고 회도 시원하게 먹고 제주도 바람 좋으니까 한 봉지 싹 해가지고 집에다 보내줬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영번아. 속박해 진짜로. 뭘 속박해. 갔다가 또 어디 갔어? 부산으로 넘어갔어요. 부산. 말을 하지 형반아. 부산에 있는 시장님이 제주도 시장님을 터치잖아. 갈 줄 알았으면 미리 얘기해가지고 자갈치 아줌마랑 띵띵띵띵 탱고도 한번 치고 집에 반려동물 없으니까 깔끔하게 부산 갈매기 네 마리 쫙 잡아가지고 거실에다 딱 풀어주면 소파에서 새우과자 먹고 있으면 와가지고 끼룩끼룩 하면서 먹을 거 아니야 이 형반아. 허풍은 여전하시네. 뭐가 허풍이야. 깔끔한 얘기야. 그러니까 왜 보자 그러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네. 깔끔하게 오늘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자는 거야. 문제는 시간이, 시간이 별로 없어. 나도 없어 이 형반아. 어, 빨리 먹고 갑시다 그럼. 오케이 뭐 마실 거야? 좀 아메리카노 뜨거운 거. 뜨거운 아메리카노? 오케이. 여보세요 미스터 현? 어 깔끔하게 뜨거운 아메리카노 시원하게 가져와. 쪼크냐 녀석아. 오케이. 아 왜 보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 그게 아니고 예. 그냥 깔끔하게 예. 우리 깔끔 기획에서 이번에 신인을 한 명 발굴한 거야. 좀 이상한 뭐 그게 아니고 얼마나 애가 깔끔하냐면 GD도 얘를 보더니 아 더 이상 나의 무대는 없구나 깨갱거리고 도망갔어. MBC, KBS 국장들이 전화 와가지고 보자고 하는 건 안 봐. 왜 안 보는 줄 알아? 최 PD 봐야 되니까, 오케이? 그 정도요? 아, 그 정도라니까, 이 형 봐라. 최 PD가 만들 수 있는 거야. 최 PD 음악 프로. 화려한 연출력, 화려한 무대. 매너! 최 PD가 C스타, A스타, B스타 다 만든 거 아니야, 이 형 봐라. 걸스데이, 튜스데이. 그 뭐예요, 이거? 깔끔하게 만든 거 아니야. 아, 그, 누군데, 근데? 예. 아이, 진짜. 깔끔하다. 아우 좋다. 오늘. 얘예요? 깔끔하잖아. 얘를 쓰라고 나보고? 어 얘 쓰라고. 얘를 어떻게 써요? 아 이 사람아 들려. 얼굴이 작살이 나는데 가만히 지금. 가만히 있어 이 형만아 들린다니까 이게 지금 너무 못생겼는데 이거 야, 어떻게. 이 사람아 들린다고 다. 얘가 가수로. 가만히 어떻게... 있어 이 사람아 들려. 긴장하고 있잖아 지금. 뭐? 아 정말. 맞았냐? 엉망돼서 나타났다? 아 그래 깔끔하다. 아 안 써 안 써. 체프대 끝까지 들어봐. 놀라운 게 뭔지 알아? 아 써. 써? 그럼 얘 써. 뭘 써요 안 쓴다니까. 이 형만아 얘가 어떤 애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엑소 있죠? 그 원년 멤버였어. 얘가? 얘가 엑소 멤버였다고요? 엑소 원년 멤버로서 함께 연습하고 있는데 다 같이 으르렁거려야 되는데 애가 착해가지고 낯선 사람한테는 으르렁을 못 거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온 거 아니야 이 양반아. 아 진짜. 아니 아무튼 뭐 둘이 알아서 하시고 난 갈 거야. 아 왜 그래 진짜로 한 번만 같이 하자니까. 사람들 아니... 사람들 보는데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이 양반아 진짜로 깔끔하게. 알았어 일어나 일어나. 기회를 한 번만 주란 얘기야.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오케이. 아 진짜? 오케이. 실력이 뛰어나다고요? 아 실력이 깔끔해. 예, 실력 뛰어나면 내가 쓸게. 한번 봅시다. 그래. 기회 주는 거야? 예. 오케이. 평수야 기회가 왔다. 평수야 This is last chance. 너의 마지막 기회야. 오케이? 이제는 이번 것만 잘 되면 한강에 가서 당당하게 우리 눈으로 팝콘 사서 비둘기 모여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최 PD가 마음을 열어서 오픈 더 윈도우. 너의 실력을 보여줘. 쇼비 더 머니. 깔끔하게. 자 기회가 왔다. 뭔데요? 근데 뭔데요? 도대체 아, 뭐 할 건데? 잘 들으세요. 네. 새로운 장르. 비발디의 사기라는 노래 아시죠? 비발디 사기 알지? 거기에 랩을 같이 참가를 한 새로운 장르. 어? 비발디 사기? 클래식과 힙합의 크로스. 오, 사기에다 랩을 한다고? 아, 깔끔하지. 특이한데? 네? 자, 갑시다. 오케이. 좋아. 지금은 통화량이 많아. 아, 상당한 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아, 가만히 있어, 영만아. 이쪽! The Dire Straits. Please forget.